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합니다만 세계 61위 우리나라의 여성 권한 척도 순위입니다. 얼마 전에는 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컸습니다만 장상 총리 선임은 이런저런 이유로 총리 취임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풍토가 빚어낸 성차별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51%의 유권자가 여성이지만 그 대표성은 5%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사회 여성 리더십의 실태를 이근행 이동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총장 이춤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새로운 총장의 취임식보다 전 총장의 이임식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우리 이화가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장상 전 총리 서리가 바로 그 주인공. 국회 임명 동의안 부결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장상 총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화여대 110년 역사상 최초의 기혼 총장으로서 취임 후 6년간 장상 전 총장은 CEO 총장으로 또 과감한 추진력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총장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장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자신이 추진했던 일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잠옷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상하셨으면 제 부덕에 속죄를 여기시고 너그러이 저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제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스무 하루 만에 사퇴하고 만 전직 총장. 이 자리에선 학교 발전에 대한 공로패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상 전 총리 서리는 언론을 의식한 듯 이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근황은 어떠신가요? 어떤 신경이... 제가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근데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또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 참 많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권 말기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공경에서 회심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무총리 서리에 장상 건국 후 최초 여성 총리 기용 그 상징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 여성에 대한 그 인식,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각종 그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그 차별 있잖아요. 유형, 무형의 차별을 많이 그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우리가 헌정을 시작한 지 54년이거든요. 54년 만에 여성 총리가 하나 한 분 탄생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그 정말 감격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정부 종합청사에 입성한 장 총리 서리는 국정말 내각을 무사히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립 내각의 무거운 짐을 맡게 되어서 그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한나라당에서 또한 다가올 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글쎄 저는 사실 뭐 저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60이 넘었는데요. 그때 저는 사실 기본과 원칙이 조금 그 상당히 신경을 쓰는 원칙주의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과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자유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장상 총리 서리 임명 동의안은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뜻밖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상 밖의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장상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 사상 첫 여성 총리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계에선 곤혹스러움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어느 총리인들 그 정도의 장상 씨 정도의 조그마한 하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무균 상태에서 지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남성들이 도덕성이라는 걸 앞에 내세워서 어떤 뭐랄까 암묵적인 카르텔 같은 거를 형성을 해서 여성들을 배제시켜버리려는 그런 것은 아니었나. 저는 뭐 장상 씨의 입장이 어떨까라는 것보다는 제가 여성으로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좀 괴롭더라고요, 보는데. 장상 총리 서리는 2000년 6월 제정된 법에 따른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었습니다. 총리직에 대한 적합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신뢰성 등을 갖추었는지 이미 연이어 터져 나온 의혹들로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청문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 총리의 등장. 청문회장엔 내로라 하는 여성계 인사들이 기대와 긴장이 교차된 모습으로 참관 인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국민들에게 인사청문회가 있기 며칠 전 범 여성계 인사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성이 최고 공직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연이어 터져 나온 장상 총리 설에 대한 도덕적 결함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첫 총리라는 상징적 의미도 포기할 수 없었던 여성계는 공정한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도자이십니다. 핵심은 인준도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리고 장 총리 그때 서리께는 인사청문회에 좀 당당하게 자기의 입장을 어떤 부분은 해명도 하고 어떤 부분은 명백하게 그 잘 밝혀주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포부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인사청문회 첫날 신학대학원 예상대로 장상 총리 서리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취임 승낙서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비서조차도 그걸 몰랐다는 사실 제가 참 안타깝고 학령 문제는 비서의 실수였다는 해명이 섣불리 이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끄럽게 그래서 제가 좌불 좀 가져야 했고 예, 그 얘기는 저 자료에서 론을 미국 영주권은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네 살 때 한국적을 포기시켰고 저는 한없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남의 국적 논란에는 사죄 수고하셨습니다. 장상 총리 서리는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신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는 위장전입 그리고 부동산의 위장전입을 통한 취득 제가 설명을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 3개월 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지금 약간 알츠하이머로 누워 계시는 분에게 물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덕적 문제는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실제로 행정실무를 장악하기보다는 가령 그 내각의 어떤 상징적 존재이고 총리의 자질을 논할 때 가령 그것이 도덕적인 자질을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계 일각에선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대단히 생략된 채 도덕성 문제만 부각되었던 청문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기준들이 정말 아주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여성계에서 많이 했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비교를 인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장상 총리 지명자가 과거 어떤 그 총리보다도 굉장히 문제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 여성이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그 예로 여성계는 전임 이한동 총리 청문회와 비교합니다. 이 전 총리도 도덕성 시비, 땅 투기 의혹 등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결함으로 추측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이한동 전 총리는 장상 총리 서리의 부결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장상 전 총리 서리의 인사청문회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관대하게 장상 총리 지명자에겐 여성이라고 남자들 의원들이 혹독하게
이렇게 한 거는 아니다. 다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더 좀 심하게 그 겪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그러나 이한동 전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기억하는 여성계 인사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부패와 행정부가 땅을 사기 위해서 이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이전하신 겁니까? 이전 등기 후기 위해서 의원들의 질의 태도와 그 내용이 장상청문회와는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뭐 독서량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혹시 잊지 못할 교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본 조합과 회사 또한 이 전 총리의 경우 장상 지명자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정치적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한동 총리가 정치권 안의 사람이죠. 그들의 이너서클이고 그들하고의 아주 질퍽한 끈끈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이 장상 총리는 말하자면 새로 들어온 말하자면 전입자인 거예요. 전입자와 말하자면은 그 토박이하고의 그 차이죠. 그 터스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 살아온 이 전 총리가 청문회에서 특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내는 솜씨는 학자로만 살아온 장상 씨가 감히 흉내낼 수 없었던 정치적 테크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자면 이게 정치력이라고 해야 좋을지 그냥 두루뭉술이 아주 잘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의 이런 국무총리 청문회든지 이런 걸 보면 그거보다 더한 사안도 어떻게 보면 잘 설득을 하고 또 그게 그렇게 파렴치하게 보이지 않도록 이제 그거를 잘 대응을 하는데 아 저는 그래도 예. 그러나 청문회에서 장상 씨의 답변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당한 모독으로 들립니다. 아니요. 어떻게 그러니까 소리가 이거를 이상 이거를 저희들이 했느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그런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답변의 진실 여부를 떠나 사상 첫 여성 총리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저버린 점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것이다. 누가 부탁을 했겠냐? 가족이 부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거는 위원님의 추정이라고 오케이.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전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공문서가 허위 작성이 왜냐하면 그건 위원님의 뜻이지 공문서가 국민 의견 전부 여론조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심의원 그리고 어떤 의혹이 라도 끝까지 해명하고 설득을 구하는 것이 국정 2인자 국무총리의 자질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 공문서 국민 여론이라고 매도하신 의원님의 뜻입니다. 이게 의원님의 선거 운동이십니다. 이게 차라리 그건 잘못됐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알았던 부분도 있고 잘 몰랐던 부분도 있다. 근데 뭐 구구히 그게 누가 그런 건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내 책임이다. 근데 그것이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그런 결격 사유라고 생각한다면 인준 과정에서 부기를 시켜주십시오.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차라리 나갔다면 저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마치 피의자 신문하듯 하는 그런 의원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전부 참고 인내하면서 원만한 청문회 운영에 협조한 그 과정은 정말 무척 힘들고 아주 그 참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리 지명에서 이틀간의 청문회까지의 검증 기간을 거친 뒤 여성 총리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21일 만에 사라진 여성 총리가 남긴 이 말은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 사회의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정직성과 공정성과 형평성을 떠나서 한 곳으로 몰아붙인다 그런다면은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분도 결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매우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던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그 질문은 너에게 해봐라.
돌을 던질 자 누구냐, 네가 과연 돌을 던진 만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물갈이, 쇠판짜기, 여기에 저는 최고의 어떤 최초의 기폭제가 된다 이렇게 보죠. 앞으로 뭐 총리뿐만 아니라 여러 그 고위 공직자들이 내정이 될 때 이번에 형성된 그런 기준들, 굉장히 높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기준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질 수 있을 때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그런 의심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을까. 네, 앞으로 총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이번처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지는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근행 PD, 다음 주부터 또 새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성계가 갖고 있는 의구심들은 결국 장대환 새 총리설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그 실마리가 풀릴 것도 같습니다. 장상 총리설이 인사청문회에서 세워진 그 기준은 앞으로 누가 되더라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희 PD, 그동안 그 많지는 않았지만 기용되었던 여성 장관들의 경우에 대부분 단명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남성 장관들에 비해 여성 장관들이 꼭 단명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엔 사흘을 못 넘기고 낙마한 남성 장관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쇼라든가 전문성 부족으로 대표되는 자질 시비, 그리고 단명에 이르기까지 항상 여성 장관들을 따라다니는 낙마 논란, 그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99년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손숙 씨가 사임했습니다. 사임 기자회견에서 그는 그간의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회의 정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아직은 여성 장관이 뿌리받고 일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당시 그는 장관 취임 이전부터 예정됐던 러시아 공연을 강행했고, 공연 직후 정경련에서 격려금으로 받은 2만 달러가 문제가 돼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당시 손숙 장관이 낙마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봐라, 여성 장관 시켜줬더니 뭐냐, 한 달 만에 떨어지지 않느냐. 훈장 증거가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해야 했던 손숙 씨. 그는 짧았던 기간이지만 장관 시절은 편치 않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신다는 거.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은 여자가 일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이번 개각에서 특별히 사실 여성 장관의 발탁은 언제나 특별한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오늘 개각 인사 가운데 시중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손숙 씨 환경부 장관 발탁이었습니다. 공직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적다 보니 여성 장관의 발탁 인사는 늘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숙 씨의 경우도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집중 보도되었고, 연극인 출신이라는 사실도 핸디캡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그 보수 언론에 대해서 뭐 저 시작부터 그 언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온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있던 사람이 내각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게 왜 그렇게 뭐 무슨 뭐 경험이 없다든가 이런 얘기가 들리는가. 그거는 손숙 씨 경우에는 이른바 나쁜 고정관념,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을 일컬어서 뭐 딴따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관에게 중요한 건 통합조정 능력이지 어떤 분야에 뭐 의사 출신이냐 약사 출신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임용된 다른 여성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4년 최초로 여성 장관에 임명된 임영신 씨는 자신을 향한 불신에 맞서 여자 밑에서 일을 할 수 없다면 사표를 쓰라는 발언까지 해야 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공직 사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있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대통령 유고 시 국방 경험이 없는 여성 총리가 어떻게 군 통수권을 장악할 것이냐며 여성은 총리가 되기엔 부적합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우성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여성들이 하도 이제 남녀 차별이다, 뭐 외국의 사례, 또 유엔이 여성들을 뒷받침하니까 이제 겉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거를 입 밖으로 잘 못 내고.
여성계의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그는 당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여성 장관이 기용될 때마다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여론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성들을 거의 이제 뭐 이 밑반찬식으로 이제 치어리더식으로 이렇게 내놨죠. 근데 그것은 정치의 초기 현상에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치어리더로 나섰지만은 어느새 판을 휘어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치어리더든 여성 또는 장관에 있었던 여성들이 정치적인 어떤 사고, 행동, 그다음에 자기가 들어간 이 판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요. 문민정부 들어 첫 여성 장관으로 기용된 황산성 전 환경처 장관. 변호사 출신의 황 장관은 재임 시절 잦은 돌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일단 이유와 어쨌든 간에 이런 무리가 일어난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무리를 제가 일으킵니까? 그분들이 다 써놓고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종종 겪는 문제입니다. 이날 국회에서 황 장관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재임 기간 내내 황 장관에게는 울보 장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황 장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 데는 언론과의 관계도 한몫했습니다. 첫날 딱 부임을 하고 기자실에 들렀는데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것저것 다 질문을 많이 했지요.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질문에 그 어떤 기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이혼을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장관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추측인데 그냥 반이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 환경에 관한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기자들과의 불안은 장관 재임 기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황 장관이 국회 답변 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이 일간지마다 실리면서 장관답지 못한 행동이라 하여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러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니들 한번 찍을 때면 찍어봐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직접 그 장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정도로 사람이 순수한 면은 있어요. 많이 그 좀 부정적으로 기사가 나올 줄 알면서 그냥 저 오기로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황 장관은 장관 취임 10개월 만에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여성 장관들은 정말 뉴스 메이커였죠. 어떻게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고가 됐습니다. 주목을 받다 보면 약점도 잡히게 마련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분위기였어요. 황 장관에 이어 문민정부 두 번째 여성 장관에 기용된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그에게는 미혼이라는 점이 시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가 지 아이도 안 놔보고 올드미스가 지가 어떻게 남의 아이를 뭐 교육을 한대냐. 그런 얘기를 꽤 들었죠. 그게 또 제 결점은 결점입니다. 뭐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분이 더 잘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속상하더라고요. 별걸 다 가지고 사람을 정말 꼬집고 야단을 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학자 출신의 김 장관은 꼿꼿한 성미 때문에 가끔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기본 집이 섰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겁니다가 왜 육자로 바뀝니까 그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듣는 됩니까 말을? 하지만 관료 사회의 보수성은 여성 장관이 뛰어넘기에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왜 그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불쾌한 부분이라니까요. 아, 저 대단히 불쾌했어요, 솔직히. 당시 김 장관은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학군제라는 사실을 우리 교육부 장관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자라고 해서 의원들이 질타해서 줄줄 짜는 눈물 흘리는 의원 장관이 계신가 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여성의 장관이 또 있는가 하는데 말은 분명히 해서 여기서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사실 우리 장관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웃지 말아요. 의원이 말하는 거. 뭐 속은 상해요. 그렇지만 그 상하는 속만큼 내놓을 수도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린지를. 그런데 거기까지 안 하고 이제 발끈 승리를 낸다던가 이제 저도 뭐 승리를 많이 냈죠. 승리를 낸다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자꾸 그 승리에 따르는 그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가 이어져서 결국은 이제 끝에 가선
17개월 재임하면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김 장관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사임해야 했습니다. 국방대학원 강연에서 월남 파병을 용병이라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강의 분위기는 좋았죠. 그래서 다 끝나고 그때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이 기립박수까지 받았거든요. 강의 좋았다고. 또 저도 열심히 원고를 썼고요. 그래 그런 맥락에서 쓴 게 저는 그냥 나이브한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들을 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얘기를 드린 게 그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리라고는 전 뭐 미처 생각이 짧았죠 제가. 근데 그걸 정말 지금도 그런 상처가 기시되면 저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는 건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공직에 오른 여성들은 남성적 메커니즘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 한두 명이 깰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좀 그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단단해지고 더 준비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때 그때에는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네, 그동안 여성 장관의 경우에 여자라는 이유로 보통 이상의 관심도 끌었지만 또 보통 이상의 비판에도 시달려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동희 PD, 이 여성 장관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황 전 장관만 해도 당시 그렇게 자주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장관으로서 환경처 내에서는 평이 좋았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여성 장관들이 업무 파악 능력이 뛰어나고 조직 친화력 면에서나 또 추진력에서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부각이 덜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여성 리더를 얘기한다면 국회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 진출해 있는 여성이 6%를 못 넘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 배출된 여성 의원은 고작 5명에 불과합니다. 추미애, 전재희, 이미경 의원을 통해 여성 국회의원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이 자리에서 추미애 의원은 여성으로선 유일하게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남성 중심의 정당 문화 속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추미애 의원은 여성이자 또 최연소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직무 유기했다는 점은 아직 이르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검찰이 그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정권 말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신하고 전전긍긍하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정치 권력에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인지할 만하지가 않습니까? 다른 사건 같으면 인지를 안 하셨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추미애 의원에 대한 정치권 내의 평가는 대체로 당차고 소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인지를 안 했겠습니까? 이 정도 증거가 나타나고 증언이 있고 하면 인지를 안 합니까? 새벽 6시 추미애 의원은 이례적으로 제작진에게 집안을 공개했습니다. 예. 와, 신발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애들이 셋이나 돼서 갑자기 두세 개씩 되네요. 예.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이 갖는 가사에 대한 고민은 추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뭐 집안에 어른 도움 많이 받고 있어 지냈는데 이제 어른도 이제 연세가 자꾸 들어서 뭐 80 가까이 바라보고 하니까 모시지는 못할 망정 자꾸 가사에 대한 부담을 더 드릴 수는 없고요. 새벽부터 시작되는 정치인으로서의 하루 일정을 소화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새 아이의 엄마 노릇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영희야, 이따가 약 먹는 거 잊지 마. 36살의 판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여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애를 써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 살림사는 여성 그 이런 인식을 굉장히 안 주려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남성화된 이 정당 정치 문화의 틀 속에서 저 여성도 여성이지만 비록 여성이지만 잘해낼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대한 선입견 없이. 매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당내는 물론 정치권 내의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발언 하나하나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주 의원은 회의 참석 도중에도 발언할 자료를 챙기며 비서진을 통해 끊임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남성 중심의 정치 현실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우선 여성이라는, 그러니까 근모양이 여성이라는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하나의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내용의 토론을 하더라도 제가 말한 것이 이제 상대방이 쉽게 동의를 안 할 때는 뭐 젊은 것이 감히 뭐 부르장머리 없이 이런 말이 툭툭 그 상대방한테서 튀어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못 해요. 또 거기다 지역구에서 재선을 한 여성 의원이 단 두 명밖에 없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 그 속에서 최 의원은 많은 장벽들을 넘어왔고 이제는 실력으로 여성 의원들을 평가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관심 있고 뜻 있는 사회의 앞장서가는 리더로서 어떤 의식이 분명하고 또 그만큼 도덕적이고 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할 때는 여성이어도 우리가 낮춰보지 않고 인정을 해주겠다. 여성도 철저히 검증을 거치겠다. 또 여성도 검증을 받아라.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잖아요. 의정 활동에서 여성 의원들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구 출신의 이미경 의원. 99년 그는 국회가 동티모르 파병 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론과 다른 소신 발언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입당식이야, 입당식이야. 지난달 결국 이미경 의원은 자기 당 의원들이 국회를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혼자 투표에 임해야 했습니다. 이미경 의원을 출당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민족 순환과 인권 문제하고도 연관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와 연관해서 그것을 당리당략적으로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 초 이미경 의원은 지구당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다음 총선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명의 남성 후보를 상대로 해 공천 심사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갈 때는 뭐 괜찮았습니까? 네. 그 지역 안에서는 아마 여성이 와서 잘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초기에는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막 올라오고 당에 와서 항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정도가 있었으니까 사실 남녀를 불문하고 공천받는 일이 힘들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조차도 그런 일이 있던 거 보면은 상당히 여러 난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73명 국회의원 가운데 현재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5명. 전국구 여성 의원을 합한다 해도 전체 의원의 6.2%에 불과합니다. 지난 88 재보선에서 전재 의원은 경기 광명 지역에 출마 16대 국회의 다섯 번째 지역구 여성 의원이 되었습니다. 전재 의원은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 돈과 조직력에서 열세인 여성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할 때 정치 구조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정치를 하면 정치가 깨끗해질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적으니까 오히려 깨끗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여번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내려오라 그럴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첫째 선거를 치를 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당을 운영할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라 그러는 거다. 당신처럼 없는 사람이 내려와서 깨끗한 정치하자고 하는 거니까 내려와라. 전재 의원은 여성 최초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관선시장을 거쳐 최초의 민선 여성시장을 지냈습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는 늘 전 의원을 긴장시켰다고 합니다. 뭐 최초 이런 게 많이 붙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늘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본전 장사는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일을 잘못하면 그것은 제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여성 전체에 대한 그 업무 능력을 그거 낮춰보는 어떤 그 잘못된 인식을 주니까 적어도 제가
저로 인해서 그런 나쁜 인식이 안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전 장사거든요. 누구보다 여성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건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해 자신들의 짐을 나누어 가기를 이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네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건데 굳이 이거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10년 뒤에는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반은 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동희 PD,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이미 의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은 여성 의원들조차도 지역구를 배정받거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남성 의원들에게 속된 말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당파나 계보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 정치인의 설 자리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은행 PD,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치 쪽에 여성 인재가 부족하다는 현실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한 점은 여성계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정치 인재 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선거 과정이나 공직 임명 과정에서 특별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정치 진출은 현실적으로 출발부터 장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올 초 박근혜 의원이 미래연합을 창당하면서 대권 도전 의사까지 내비쳤을 때 당시 그녀의 지지율은 한때 2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를 찍는 것이 진보라는 한 여성 언론인의 주장이 여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때까지는 뭐 진보건 복수건 뭐 대통령의 딸이건 뭐 청소부의 딸이건 간에 대선에 도전한다는 것은 여성들한테 거의 꿈깨라 수준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인물이건 하여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여성 스스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참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그런 사안에서 근데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이 뭐 정치적 권력을 가졌다 해서 정말 여성의 삶의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할 것이다. 저는 별로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여성이 정치적 권력을 잡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의원을 만나 자신의 지지를 둘러싼 여성계의 논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이죠. 예. 바쁘시죠 요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니까 밀어야 된다. 여성이니까 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선거를 하는데 그런 성별이 어떤 근거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능력이 비슷하다고 할 때는 기왕이면 여성 쪽을 미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박근혜 의원은 왜 여성계가 여성 주자인 자신의 지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천륜이니까 그건 뭐 막 끊는다 안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뭐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정치계에 들어와서는 이제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정치를 하셨던 여러 가지 그 소신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고 하여튼 그런 철저한 국가관은 제가 아주 마음 깊이 명심하면서 또 제가 지금 하는 일은 21세기이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다르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현실에 이제 충실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여성계는 박근혜 지지 논쟁으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라는 대의가 왜곡되고 본질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보면 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자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50%나 되는 여성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라든지 그 가치가 더 큰 것인데 저는 좀 더 이제 여성들이 전략적으로 한 사람의 총리 후보, 한 사람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만한 인물을 키우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주목할 것. 그러나 여성 정치 리더를 배출하기에는 우리의 정치적 토양은 아직 척박합니다. 서울시 의회 재선 의원이었던 양경숙 씨. 그녀는 지난 6.13 선거에서 종로구청장 출마를 준비했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과 모레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유일한 여성 상임위원장을 지냈을 만큼 주목받는 의원 생활을 했던 양경숙 씨 때문에 즉각 물러나게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회에서 경험 그리고 지역 조직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녀는 우선 당내 경선에 나섰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저도 그 종로구청장 후보로 입후보를 했어요. 그런데 다섯 명의 후보가 함께 경선을 했고 그중에 네 명이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직접 경선으로 경선이 치루어졌는데 1차 투표 결과 44%라는 압도적인 득표를 하였지만 과반수 미달로 2차 투표에 들어가 결국 2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자기하고 누가 또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투표에 참가했던 대의원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한 얘기를 단어를 빌리자면요. 엎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양 의원이 이기면 네. 투표를 엎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전부 다 엎어버린다는 얘기 나왔었어요. 자유당 시절 때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제가요. 우리 자유당 시절 때 대통령 선거운동하고 숨어 살 때도요. 이렇게는 안 당했어요. 경선 유세 과정에서 여자는 안 된다. 여성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도 난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남자 후보들 전부 연대해가지고 참 역전패를 했죠. 10배 차이로. 그런데 뭐 양경수 의원이 그래서 재검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 의원의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당시 비슷한 경우에 다른 지역 여성 후보들의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당 관계자는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는 양 의원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양경숙이도 대범하게 털고 오히려 여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하는 자세가 돼야만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고는 미래 없어요. 인정 못 받습니다. 그 정치가 돌아가는 생리가 그런가요? 그게 생리라기보다는 그 순리죠. 나는 순리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부당함을 여성들은 말로써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싸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단위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수시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홍미영 씨. 95년 교육위원 선거에서 출마자들이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자 양심 선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 문제를 삼으려고 같은 사람 정치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 우리 선거 때도 돈 쓰지 않았냐. 이럴 때 또 돈을 좀 또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남은 뭐 그거 더 많이 받고 그런다는데 뭐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그걸 뭐 문제 삼느냐.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그 뒤 홍 씨에게 돌아온 것은 청렴하다는 칭찬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의 왕따였다고 합니다. 너 혼자 깨끗하게 해가지고 너 혼자 잘났냐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이라도 가서 거꾸로 양심 선언을 해라. 내가 그거 그때 돈 받았다고 한 거는 그거는 내가 뭐가 저 잘못된 얘기였다고 거꾸로 해라라고 하는 압력을 그 뒤로도 계속 받았고 제가 아주 그 왕따 당하는 그 악몽에. 홍미영 씨는 지역에서 어린이 공부방인 햇님방을 운영하는 등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오면서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튼튼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놀라울 정도로 정말 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홍미영 하면 우선 당연히 구청장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지난 6.13 지자체 선거에서 홍미영 씨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구청장 출마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부당 위원장이 홍의원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다. 다시 말씀해서 말씀드려가지고 홍 의원은 안 되는 이유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홍미영 씨는 호적 등본을 제시하며 이혼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동료 의원은 홍 의원이 대의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지구당 위원장의 의중에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경선에 나섰더라도 탈락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의 의중 없이는 절대 그 과정을 뚫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경선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태되는, 제거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청렴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여성 참여 비율 97위, 국가 청렴도 4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정치 후진국이었던 프랑스의 경우 최근 남녀를 반반씩 공천하는 남녀 동수 공천법을 제정해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다수의 여성 정치인들을 의회에 진출시켰습니다. Si une liste ne respecte pas la parité, elle ne pouvait pas être enregistrée. Donc ce qui obligeait très fortement donc les partis à respecter cette parité. En ce qui concerne les scrutins qu'on appelle en France uninominaux, hein, pour lesquels il n'y a qu'un candidat, par exemple les élections législatives, là les sanctions sont plutôt d'ordre financier. 우리도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이와 같은 여성 할당제가 여야 합의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말뿐인 권고안이었습니다. 육상 트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트랙을 뛸 때 그것이 긴 타원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에는 왜 출발하는 점이 모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 안쪽에 뛰는 사람은 가장 뒤쪽에서 출발하게 돼 있고 가장 원 바깥에서 뛰는 사람은 가장 앞쪽에서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러한 스타트 라인을 다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쿼터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경 의원은 현재 특별한 제재 조항이 없이 권고 형식에 그치고 있는 여성 할당제를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당내 공천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던 이 의원은 누구보다 현행 할당제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은요,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 참여는 강력한 제재가 없이는 지켜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보다 더 강력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우리 정치판을 지켜보시면서 희망을 느끼시는 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남성 중심의 패거리 정치가 빚어낸 정치에 대한 혐오 내지는 무관심의 정도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부정부패를 줄이는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성 정치 참여의 확대라면 우리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에게 합당한 정치적 지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희망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여성들도 보다 더 준비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이 여기서 마칩니다.